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푸조의 5008인데요. 기존에는 MPV 방식이었는데 완전히 SUV로 탈바꿈하고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유수정 기자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푸조 5008이 완전 변경을 거쳐 2세대로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미니밴 형태였던 기존과 달리 시대의 트렌드에 맞춰 완벽한 SUV로 거듭났는데요. 앞서 출시됐던 푸조 3008의 플랫폼을 확장해 긴 휠 베이스를 갖춰 공간 활용성을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디자인 또한 푸조 3008의 스타일을 이어받아 한층 더 감각적인 모습을 선보였는데요. 동급 최고 수준의 가격 경쟁력으로 수입 SUV 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푸조 5008, 지금 만나볼게요. 전면부 한번 살펴볼까요? 네. 네. 근데 선배님 이거 3008 아니에요? 이거요? 네. 똑같죠? 거의 쌍둥이 같은 네. 모습인데. 맞아요. 5008, 이거 5008 이거예요. 네. 5008이고 그 솔직히 많이 안 바뀌었어요. 네, 많이 안 바뀌었는데 3008 디자인이 워낙 훌륭한 평가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뭐 벤츠라든지 BMW라든지 패밀리룩을 이렇게 이어서 정체성을 강화시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푸조도 그런 통일성을 좀 강조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디자인은 디자인 똑같지만 좀 살펴보면 일단은 이 LED 램프와 그런 그 램프 디자인 자체가 상당히 멋져요. 멋지고 기능적으로도 야간에 아주 훌륭합니다. 워낙 비슷하기 때문에 차이점을 사실 찾기가 어렵고요. 조금 더 그래도 중형 SUV다운 느낌이 있다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측면 한번 살펴볼까요? 네. 측면을 보니까 확실히 3008과는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길이가 확실히 길어졌잖아요. 휠베이스도 연장되고. 근데 아쉬운 점은 길이가 길어졌는데 허리가 길어졌어요. 허리가 길어졌는데 허리가 길어지게 되면 어떻게 뭐 비례감 자체가 좀 깨지잖아요, 그죠? 균형감이나. 근데 이제 디자이너들이 그런 고민을 했을 텐데 이렇게 은색으로 뭐 알루미늄이나 크롬 같은 소재를 이렇게 위아래로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그런 이제 허리가 길어진 거를 좀 감추려고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매트한 느낌, 또 반짝반짝 거리는 느낌을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미래지향적인 느낌, 좀 세련된 느낌. 도시지향적인 느낌, 그런 느낌들을 집어넣어서 좀 더 세련되게 꾸며낸 게 특징입니다. 네. 후면 보고 계신데 저는 좀 후면이 좀 아쉬워요. 어떤 부분이 아쉬웠어요? 3008은 이 뒤 후면부도 상당히 입체감 있고 좀 이렇게 멋있었거든요. 근데 5008은 솔직히 약간 절벽처럼 뚝 떨어졌어요. 맞아요. 디자인. 근데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게 뭐 여기 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3열 시트가 있거든요. 3열의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승객들이 앉을 수 있는 공간. 그러다 보니까 이 디자인적으로 이런 굴곡이나 입체감을 주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3008 대비 조금 그런 아름다움은 조금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무난할 수는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리어 램프 푸조의 그 발톱 모양의 형상 리어 램프가 이제 적용이 돼가지고 한층 더 스타일을 살려낸 것 같거든요. 맞아요. 지금 발톱이라고 했는데 세 개 이렇게 딱딱 떨어져 있는데 좀 독특하잖아요, 그죠? 그쵸. 네, 이런 느낌이 이렇게 날카롭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이 그 후면부를 어느 정도 살려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트렁크 공간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트렁크 공간을 보시면은 한쪽은 젖혀져 있는 상태고 한쪽은 올라와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네. 이걸 이렇게 해놨고 네. 3열을 지금 왼쪽은 지금 이렇게 올려놨잖아요. 네. 3열이 올라왔을 때 트렁크 공간은 이만큼이 다예요. 굉장히 비좁아요. 그죠? 3열이 올라왔을 때 3열을 접었을 때는 이만큼. 그래서 근데 3열 접었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트렁크 공간 수준이 되고요. 그렇죠. 2열까지 접으면은 아주 넓은 공간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사실 3열은 이렇게 보면은 접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잠깐만요. 이런 식으로 접어져요. 접어지고 이거를 덮어서 이제 맞아요. 트렁크를 활용하는 네. 거죠. 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2열 공간 하고 3열 공간 한번 앉아서 확인해 볼게요. 윤 기자 옆으로 한번 가보세요. 3열 한번 타볼게요. 네. 폴딩 하듯이 이렇게 제끼면은 2열 공간이 이렇게 앞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한번 타보겠습니다.
조금 좁긴 한데 네. 많이 좁. 제가 탔습니다. 탔고요. 그 3열 시트가 지금 오른쪽은 접었는데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둘, 삼, 둘 이렇게 이렇게 7인승이 되는 거고요. 등받이 각도는 의외로 괜찮아요. 불편하지 않은데 다리 공간이 솔직히 좀 많이 네. 좁아 보여요. 많이 좁아 보여요. 네, 그래서 성인 남성이 타기에는 조금 귀접다. 네. 네. 그래서 어린이들, 뭐 작은 어린이들이 네. 타기에는 적당하고 평상시에는 그냥 짐 공간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더 맞다고 봅니다. 어쨌든 네. 그래도 7인승이고 그다음에 7명이 어쨌든 시트를 앉아서 갈 수 있다는 거는 꽤 큰 장점이죠. 그렇죠. 네. 1열 인테리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배님. 네. 이거 3008이에요. 실내가 너무 비슷해서 너무 똑같이 생겼죠. 진짜 비슷하기는 해요. 3008하고 되게 비슷한데 항공기의 조종석에서 그 이렇게 영감을 받아서 제작됐다는 느낌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운전자한테 모든 포커스가 다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뭐 스티어링 휠, 기어 노브, 뭐 계기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모든 것이 다 저한테 이렇게 되어 있고 조수석에는 그냥 앉아 있는 역할만 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그죠? 그러면서도 어쨌든 운전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 이런 공조 버튼의 그런 눌림성이라든지 조작감이라든지 이런 거 상당히 훌륭하고요. 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이런 부분도 최신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적용이 돼 있어요. 뭐 예전에는 이런 게 푸조가 좀 약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게 많이 좋아졌고 또 계기판이 특이하게 HUD처럼 이렇게 쭉 올라가 있는데 이 특성은 주행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테리어는 이 정도면은 충분히 훌륭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뭐 조작감이나 여러 가지 뭐 소재나 이런 것들도 다 훌륭한 것 같습니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주행하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008 타고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출력이 어떻게 돼요, 이 차가? 최고 출력은 120마력이고요. 네. 토크는 30.6입니다. 근데 솔직히 출력이 120마력에 30.6 토크라는 거는 좀 낮은 수치를 제시잖아요. 그렇죠. 차종 대비. 네, 맞아요. 좀 낮은데 빨리 달리고 싶어서 이렇게 가속 페달을 막 밟는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못 받쳐주죠. 네. 출력이.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운전을 하기에는 충분하다. 부족하지 않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 GT 라인에, 5008 GT 라인에 적용된 4기통 1.6L 디젤 엔진은 상당히 정숙한 편이다. 그리고 진동이나 이런 부분도 좀 많이 억제됐다. 차체가 아무래도 좀 3008 대비 좀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진동이 좀 분산되는 느낌도 있고, 그리고 그 또 좋은 점은 이 4기통 디젤 엔진에 이런 음색이 있어요. 뭐 딸딸딸딸딸딸 거리는 소리가 있는데 그런 소리가 조금 들어보세요. 지금 독자분들도 느끼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크지 않아서 그게 귀에 거슬리는 수준은 네. 아니잖아요. 앉아가지고 아주 정확한 그 차에 감각을 잘 표현해 주는데 통상적으로 유럽형 SUV나 차들이 대부분 좀 서스펜션이 무르기보다는 탄탄한 편이죠. 네. 그래서 지금 5008 같은 경우에도 탄탄한 느낌이 좀 있고요.
노면이 안 좋은 데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범프가 있는 데 있잖아요. 네. 그런 데를 지나갈 때도 충격을 그렇다고 단단한 편이지만 이렇게 막 주는 건 아니고 나름대로 잘 걸러요. 그런 느낌이. 예. 윤기자 이거 운전하면서 네. 변속 충격이나 이런 거 좀 느껴봤어요? 지금? 지금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요. 운전할 때도 못 느꼈다는 얘기죠. 네. 6단 자동 변속기가 지금 적용이 됐잖아요. 그렇죠. 뭐 요즘에 뭐 7단, 8단 뭐 좋은 변속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네. 뭐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6단 변속기가 적용이 됐어요. 근데 패들 시프트가 존재하거든요. 네. 의외로. 그래서 뭐 매뉴얼 모드로 조작을 했을 때 패들 시프트를 통해서 내가 뭐 원하는 엔진 회전수라든지 아니면 뭐 언덕을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고 고속으로 달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영역에서 뭐 운전자가 의도한 대로 그 변속의 단수를 쓸 수가 있다. 기아 단수를 쓸 수 있다는 점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아, 해가 없네. 이상하게 비치네. 약간 여기가 덜 막아진 느낌이야. 그래? 그게 아무래도 프랑스 차들은 네. 개방감이 좀 좋은 편이야. 시트로잉 차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엄청 이렇게 까졌잖아. 대머리 같이. 쭉쭉 까졌는데 프랑스 차들은 이렇게 태양을 워낙 사람들이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개방감을 좋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이 푸조 5008 같은 경우에도 그 개방감이 좋게 하려고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창. 이 차가 그 복합 공인 연비가 12.7이거든요. 그냥 소소예요, 소소. 수치로 봤을 때는 제가 이 차를 받고 주행을 꽤 많이 했어요. 밤에도 주행해보고 새벽에도 나가보고 그랬는데 어떻게 타든지 뭐 빨리 달리든지 천천히 달리든지 심지어는 뭐 촬영하려고 사진 촬영하려고 약간 공회전을 하든지 그렇게 해도 실연비는 한 13.5를 13.5 미만으로 떨어지지가 않아요. 연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잖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운전하면서 옆에 탔잖아요. 불쾌한 적 있었어요? 브레이크 때문에? 있었나 본데?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 5008이 저속에서 네. 저속 브레이킹에서 좀 초기에 그 제동력이 몰려 있어요. 초기에 이제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제동력이 좀 몰려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수준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가지고 조금 그 컨트롤 하기가 힘들다. 약간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봐봐요. 그죠? 약간만 좀만 해도 이렇게 바로 이렇게 돼요. 네. 그래서 옆에 사람이 불쾌하지 않으려면 진짜 살살 밟아야 돼요. 이렇게 살살 밟아야 돼요. 이렇게 고속 영역으로 가면 그 고속 영역에서의 브레이킹은 전혀 또 안 그래요. 고속 영역에서 브레이킹은 그냥 기존 푸조의 그런 브레이킹하고 거의 비슷하고 유럽형 그런 SUV의 느낌과 거의 흡사해요. 근데 저속 구간에서만 왜 이렇게 브레이크 담력이 이렇게 앞쪽으로 몰려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프랑스에 전화를 해서 프랑스 저기 푸조 본사에 전화를 해서 오늘 지금 퇴근한 다음에 네. 전화를 해서 불어로 시차가 있지 않나요? 아! 맞네. 그래. 그 저기 그쪽에서 한 10시 정도에 맞춰가지고 일반 스포츠 모드 아니고 그냥 드라이브 모드로 가고 있고요. 노면이 차가운 부분은 확실히 있지만 차체의 거동은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스티어링의 느낌도 정확하게 조향한 대로 차가 움직여줍니다. 딱 내가 원하는 라인으로 딱 그려나가면서 운전이 되는 부분은 상당히 좋다. 고속 안정감은 따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제가. 네, 제가 따로 테스트 했는데, 출력이니만큼 사실 고속에서의 속도가 올라가는 부분은 좀 더뎌요, 솔직히. 네, 그래서 최고속
대신에 직진으로 달려갈 때는 좋지만 차선을 좀 빠른 속도에서 변경한다거나 그랬을 때는 아무래도 차체가 좀 높고 SUV의 특성상 좌우 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빠른 속도로 차선 변경을 할 때 이럴 때는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그냥 고속도로 직진 고속도로를 쭉 달릴 때는 상당히 안정적이다. 꽤 빠른 속도에서도 아주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줬다. 그런 부분은 좋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총평을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우리 다양한 환경에서 5008 시승해봤잖아요. 네. 네. 윤 기자는 어땠어요? 저는 일단 이 차체 대비해서 연비가 높은 점이 되게 좋았고요. 아무래도 패밀리 SUV인데 마력이 조금 낮긴 하지만 그렇지. 그래도 주행이 무난한 수준이어서 구매자들한테 매력적으로 다가가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뛰어난 장점은 없지만 그렇다고 모자라는 부분도 딱히 없는 무난한 구성이고 그리고 수입 SUV로서는 가성비가 좋죠. 5천만 원이 넘어가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부분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공간 활용도 좋고요. 5008은 모난 구석 없이 둥글둥글하게 네. 장점이 많은 차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독자분들 감사하고요. 영상 재밌게 많이 봐주시는데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응원 많이 해주시고 저희 카이즈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